제가 요즘 로켓 배송에서 시키는 네일 재료에 살짝 빠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오니까 너무 편해요. 이 택배가 어제, 원래는 어제 왔었어야 됐는데 갑자기 택배를 줘야 하니까 부천에 왔다가 철원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원에 한번 들렀다가 온 택배입니다. 요즘 택배사들이 한 번에 배송을 잘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급하지 않았어서 그냥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렇게 큰 네일을 좀 많이 산 날이 확실히 조금 금액대가 높은 느낌? 이건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재고가 없길래 그냥 하나 샀어요. 이렇게 재고 없는 거 위주로 사고 이건 갑자기 끌려서 샀습니다. 이게 레인드롭 6mm인데 그 풀스톤 할 때 사이사이 낑기기 좋아서 자주 써요. 향수톤이랑 인근 V컷. V컷 쪼꼬미. 크리스탈 이그나이트. 이것도 은근 많이 씁니다. 마카롱이랑 요거랑 같이 선물을 주셨어요. 헉, 너무 귀여워. 뭐야 이게? 감자? 제 친구네 강아지 이름이 감자예요. 걔를 줘야겠는걸? 요 연필도 되게 느낌있어. 헉, 이게 뭐야? 우와, 달력이에요. 완전 신기하다. 너무 예뻐. 이렇게 강아지들마다 이름이 있나봐요. 진솔, 볼트? 이미 2021년 디셈버는 지나갔기 때문에 컨터부터 봐야겠네. 이거 어디다 놓지? 이거 저희 집에 붙여야겠어요. 후추. 감사합니다. 요즘 졸업 시즌이고 그래가지고 꽃값이 비싸서 그냥 이렇게 화분을 뒀습니다. 그새 또 자라고 있는 몬스테라들은 진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세트예요. 저 금방 커피 쏟았잖아요. 근데 삼각대가 삼각대가 분리가 되었어요. 빠지긴 하는데 끼면은 또 빠져. 이제 수명이 다 했나봐요. 이게 이제 원데이 교재고요. 원데이는 사실 교재라기보다는 요약본? 말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적으시라고 요약본을 드리는 거고, 어제 인쇄해온 출력물에 앞에다가 이렇게 펄 표지를 붙였어요. 이거는 많이 필기를 해야 돼서 제고는 따로 안 하고요. 이렇게 쫄대로 준비를 하고, 이거가 이제 저희 원래 창업반 교재. 여기 있는 로고는 저희 손님이, 단골 손님이 웹디자인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산업적으로 써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거고, 창업반 교재는 조금 두꺼워요. 엄청 두껍진 않는데, 아이고, 이 정도? 요거는 이제 두껍다 보니까 쫄대 넣을 수가 없어서 재본을 해서 드리고 있고, 가끔 원데이를 여러 번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요 교재로 수업을 나가기도 합니다. 이 디플로마는 이렇게 금색깔에다가 써서 드리는데요. 살짝 보여드리자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미 작년에 끝나신 분 건데 아직 마지막 모델 실습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드릴 거고, 여기는 이제 최근에 끝나신 분들 거 있고, 아직도 더 도착할 디플로마들이 남아있죠. 원데이는 디플로마 안 드리고 창업권만 드리고 원데이는 별도예요. 아트들이 이렇게 맥없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가지고 양념 테이프를 조금 더 붙여서 보강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알았는데 여기 수어가 하나 빠졌어요. 어디 갔지? 얘가 하도 떨어져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았나봐요. 없네. 다시 잘 붙여주고 제자리에 놔줍니다. 이거는 예전에 타인이 5단에 구매하고 나서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그냥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릴 때 씁니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이렇게 조그만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쓰던 거는 되게 큰 일반 공책 정도였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보관하기가 조금 귀찮아서, 근데 그게 더 깔끔하고 이쁘긴 하지만. 이 펜은 문구점에 갔다가 샀어요. 경주 갔다가 산 건데 여기저기 다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게 이번 스와로브스키 그 신상 라인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쓰고 싶은데 얘가 지금 사이즈가 되게 커요. 13mm인가? 얘는 엄지에만 가능할 것 같아서 엄지에 포인트를 줘야겠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약간 빈티지 로즈한 컬러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또 컬러를 좀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메인 컬러를 일단 대충 한번 정하고, 요게 이제 메인이겠죠? 얘는 파츠 들어가는 곳 뒷정도에다가 놓을 만하네. 이런 식으로 정한 다음에 메인을 먼저 만들어주고 팁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조합을 합니다. 메인을 일단 만들어야 그 다음 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야겠네요.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탔는데 옆에 강아지 저희 만두 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트에 여기에는 만두 털이 있고,
보이시나요? 유리에는 만두의 침이 잔뜩 묻어있어. 이것은 만두의 차다. 이번에 세로로 돌게.